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좀 어이없게 제가 방심을 해갖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죠? 뭐 인명피해나 이런 건 아니고 제품을 엎어먹을 거예요. 지금 이곳은 이제 행주대교 북단이죠? 서울로 나가는 방향인데, 고양시에서 서울로 나가는 방향인데, 지금 옆에 공사가 한창이죠? 지금 자재가 왔다 그래서 왔는데, 저 앞에도 차가 한대 있고, 이쪽에도 차가 한대 있습니다. 상황을 딱 보아하니까, 저 앞에서는 자재를 하차할 수 없겠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저거 파이프는 한 번만 뜨면 될것 같군요. 가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자, 지금 저 자재를 파이프를 저 앞에서 내려놓을 건데 출근 시간이거든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죠.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내릴 건지. 잠깐만 기다려 보죠. 뭐. 이날 날씨는 굉장히 좋았죠?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하차하는 작업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거 운반하는 게 문제겠죠? 저 파이프를 제대로 들고 지나가게 되면 이 길을 다 막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들든지 간에 지게차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한 차선이잖아요, 이쪽에는. 저기 볼레로가 하나 서 있고, 그 사이로 지금 차선이 하나인데 합쳐지는 곳인데, 이곳에 지게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 하차는 아까 그 화물차인데 서 있던 곳, 그곳에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파이프랑, 아까 거기 있던 게 이제 데크판은 데크판인 것 같아요. 목재라고 했거든요, 처음 하차하러 올 때. 그리고 전화 받았을 때 분명히 목재라고 했으니까, 그건 데크판일 거예요. 랩이 다 감겨져 있어갖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 모양을 봐도 데크판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곳은 일단 그래도 넓죠? 작업하기가 좋죠. 여기서 하차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번안 뜨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자재가 많진 않은데, 지금 길이가 길죠? 길기 때문에 조금 하차해서 운반해서 위치에 내려놓기가 좋지 않은 곳이죠? 차가 꽤 많이 다니고 있어요. 뭐, 하차하는 건 어렵지 않은 작업이죠. 일단 하차부터 작은 것부터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팔레트 하나 하차하고, 자, 언제 사고가 나느냐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이제 밑에 창에다가 설명창에다가 몇 분의 사고가 난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때부터 보셔도 되죠? 이건 평범한 일상이죠. 하차하는 것은. 랩 포장도 아주 잘돼 있죠? 아주 좋은 짐이죠? 일단 포장 상태가 좋으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 포장을 꼼꼼히 했다는 것은 이 제품이 그만큼 중요한 제품이고, 또 이렇게 포장을 안 하게 되면은 지게차 작업하기가 어려운 짐일 수가 있어요. 일단 랩도 칭칭 잘 감겨져 있고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요. 길이 긴 것만 조심해서 염두에 둬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하차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넓으니까요. 뭐 하차할 공간은 많이 있죠.
이곳에 한 바리 하차하고, 이게 목재거든요, 목재. 근데 포장을 굉장히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꼼꼼하게 밴딩도 말두 개나 감겨 있고, 또 랩도 칭칭 감겨 있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죠? 방금 내린 것보다 조금 긴데, 위에 파레트를 안 내리고 그냥 하차해도 됩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하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2단으로 적재가 되어 있을 때는 위에 거를 하차하고 따로 내려주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그 센터가 안 맞아갖고 무게중심이 틀려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물어보니까 한 번에 상차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한 번에 하차죠, 상차가 아니고. 한 번에 상차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하차를 하는 거죠.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이제 화물차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요거 한 번에 하차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목재라고만 알고 있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정확한 제품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파이프가, 긴 파이프가 한차 있네요. 요게 이제 제일 긴 자재이기 때문에 요게 문제죠. 요걸 이제 아까 그것까지 가져가려면은 도로를 완전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일단 하차를 한 다음에 요것을 약간 대각선으로 뜰 겁니다. 대각선으로 떠서 들어가면은 나중에 내려놓고 빠져나올 때 훨씬 수월하겠죠? 제품의 포장 상태가 좋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떠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현재 이곳은 지형도 아스팔트잖아요.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하차를 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비스듬하게 뜨게 되면은 훨씬 좁은 공간으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운반할 때는 대포뜨기 내지는 대각선으로 떠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조금 더 이제 사람의 힘으로 지게빨이 위해서는 이런 새 파이프 같은 거는 그냥 밀려요. 조금 더 밀어주세요. 이제 부탁을 드리죠. 이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밀어서 오른쪽으로 붙여주면은 조금 더 폭이 좁아지죠. 운반하는 거리에.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급격하게 회전을 하거나 급 출발을 하거나 급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이게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천천히 운반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 아스팔트가 잘 보시면은 아주 반질반질한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살살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제 여기 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 자재가 지게차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붙는다고 해도 도로를 침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동차에서는 저걸 못 봐요. 어쨌든 못 보고 와서 박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차를 완전히 신호수가 차단을 해준 다음에 지게차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쪽 차선을 완전히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은 저 옆에 차선까지 넘어가 버리죠. 아까 이 화물차 좀 빼달라 그랬는데 안 빼주는 바람에 조금 더 위험했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하차를 하면 되겠죠. 지금 상황은 오른쪽 발이 자재보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면 오른쪽 발로 포장 씌워놓은 거를 찔러버릴 수도 있죠. 자, 조금 더 후진해서 내려놓고
자, 이건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빠져나올 때도 편리하죠? 차가 지나가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아까 내려놓은 데크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재죠, 목재. 제일 긴 물건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물건들은 조금 편해져. 이거보다는 폭이 좁으니까요. 일단 가로가 긴 물건들은 이런 데 들어올 때는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작은 팔레트부터 하나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팔레트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부터 옮겨야 되겠네요. 요거 요대로 이제 들고 가서 놓으면 되는데 얘도 역시 폭이 좀 넓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이 잘돼 있잖아요. 뭐 바닥도 잘돼 있겠죠. 그리고 나무 목재이기 때문에 뭐 진짜 어지간해서는 제품 파손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넘어진다 그래서 제품이 망가지는 제품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게 쏟아지게 되면은 또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지게발이에 이게 얹혀졌다 그래도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또 한번 거듭 말씀드리죠.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 놓고 한 번만 더 뜨면 작업은 끝나죠.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차선을 차단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물건이 차선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 차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 출근 시간에 차를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민폐예요, 사실은요. 약 5분간만 지체를 해도 굉장히 짜증이 나잖아요. 반대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신속하게 놓고 나오는 게뭐 서로에게 좋은 일이겠죠. 자, 이제 이거는 이곳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발은 좀 많이 나가 있죠. 앞에 자재를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일단 내려놓고 저쪽 왼쪽 부분만 밀어주면 될것 같아요. 내려놓고 왼쪽 부분만 조금 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작업이 수월하게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마지막 짐입니다. 마지막 짐은 아까 맨 처음에 내려놓은 작은 팔레트를 현재 약간 넓은 팔레트 위에 얹어놓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포장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화물차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위에 팔레트 하나 얹어도 되냐? 물어봤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단단한 나무예요. 데크판이니까 나무잖아요. 그 위에 이제 팔레트를 하나 얹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요 무게를 가늠을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지게차가 요거 발끝으로 들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오는 무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모르죠. 요것을 이제 아까 그 팔레트 위에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위에 올려놓는데 되도록이면 센터에 맞춰서 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중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정도 폭이면은 대각선을 갈 필요가 없겠죠? 이게 작업이 사고가 나고 결과론적이 되니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 작업할 때는
제가 굉장히 방심을 했죠. 이 단단하게 된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이곳 땅이 약간 흔들리는 거 보시죠? 흔들리죠? 약간 땅이 평평하지 못하다니. 지금 보시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낮게 깔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멈췄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밴딩 쳐놓은 거랑 밑에 부분이 따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포장이 잘돼 있는 건줄 알았는데 저 밑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냥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가 위에 팔레트를 한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센터에 실었기 때문에 이게 미끄러질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또 곰곰이 보니까 제가 이걸 대각선으로 뜨기 위해서 약간 발이 센터에 놨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 요것만 조심했으면 됐겠다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작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마지막 짐이다 보니까 또 단단하게 포장이 잘돼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미끄러질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바닥에 받쳐줄 때도 어떻게 받쳐줬는지 몰라도 지게발이 안 들어가요. 이것도 환장하죠.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수습이 안될 때는 빨리 저 위에 있는 것부터 내려야 되겠죠. 위에 있는 걸안 내리고는 일단 작업이 안 됩니다. 위에 게또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게 목재인데 목재끼리도 지금 랩이 감겨져 있는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일인데 이러는 식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도로 위에서 났으면은 난감한 거죠. 빨리빨리 처리를 해갖고 수습이 돼야 되는데 수습이 빨리 안 돼요. 제가 위에서 봤을 때왜 지게발 밑에 고인목을 빨리빨리 못 받쳐주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밑에가 뭐가 좀 삐져나왔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저 자꾸 미끄러지죠. 들면 미끄러집니다. 일단 이렇게 들었을 때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게발이 들어도 저게 안 들어가져요. 일단 이 정도 상태에서 밀어넣어도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발을 빼고 아, 발도 안 빠져요 현재. 아, 참 난감하네요. 발도 안 빠지고 그렇다고 발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 강제로 밀어갖고 이제 빼긴 뺐는데 아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지금 위에 게 이제 더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발이 눌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잡아주고 그러는데도 뭐 빠지질 않아요. 지게발이요. 여기서 들어줘야지만 저걸 받침목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위에 게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게발을 마음대로 들수 없는 상태고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봉착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든 지게발을 빼야 됩니다. 자, 이제 간신히 지게발이 빠져나왔죠. 그럼 이제 위에 거를 내려놓고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저렇게까지 밀려놨어요, 위에 게. 이게, 아, 진짜, 별거 아닌 일이거든요? 그 이제, 팔레트 한 번만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자, 일단 위에 거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얘가 아니었던 거죠. 대각선으로 뜨면서 약간 센터가
제대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요 길이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자체가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저게 나무와 나무는 또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마찰력이 없어갖고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미끄러졌는데 또 발이 또안 꽂아집니다. 지금 밑에 게 너무 많이 미끄러져갖고 지게발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습이 잘안 되고 있는데 아 환장하겠습니다. 저 바닥의 상황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현재. 밑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지게발 고인물이 잘안 되고 있죠. 일단 내려놓고 반대쪽에서 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이쪽에서 밀고 들어가도 안 되고 자꾸 미끄러져요. 오른쪽으로 나무 위에서 한 묶음이 자꾸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게 따로 분리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분리가 돼 있는 그 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것만 자꾸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죠? 아, 이거 아주 난장판이 돼버리고 있어요, 점점. 자, 이쪽에서는 더안될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가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많이 미끄러졌어요, 오른쪽으로. 되게 포장이 잘돼 있는 것 같았는데, 조만큼 분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에서. 자, 이렇게 난감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저 위에 포장되는 것만 왼쪽으로 미끄러져 버린 거죠? 이거 포장할 때 이거 오른쪽에 조금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는 잘돼 있는 것 같았는데, 저건 별도인가 봐요. 자, 이제 간신히 어쨌거나 이쪽에서 드니까 조금 들어졌어요. 이제 발을 더 꽂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가 돼버리니까 아주 난감하죠? 지금 밴딩이 돼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빠져버렸죠? 참 신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나마 이제 요 도로에서 났기 때문에 수습할 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른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수습이 됐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이거 참 포장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옆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게발을 뜰때 한쪽으로 조금 치우쳤던 것 같고 쉽게 생각한 거죠. 이 정도 팔레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정말 지게차 작업은 언제 어느 때라도 긴장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의심스러우면은 애초에 저거를 위에 짐이 올린 것 자체가 조금 이 상황에 조금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1cm만 오른쪽으로 더간 상태에서 제 지게발은 센터가 안 맞았다 그러면은 고 그게 조금 일정 부분 그 이런 혼란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일조를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원인이죠. 일단 팔레트가 약간 포장이 되긴 됐는데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그 자재라는 거. 그 다음에 위에 뭔가 물건을 얹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게발이 센터가 안 맞았다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이 도로가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요게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물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되게 저는 이런 것만 하나 놔도 굉장히 좀 짜증이 나요, 사실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제하차, 무사히 오늘 맞췄다고 할순 없습니다. 보기 싫어요, 저는 사실은요. 자제는 문제는 없지만, 보기가 싫습니다. 자, 언제든지 지게차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